신분증 지참하시고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다 지참하셨죠? 신분증 꺼내시고 제가 호명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은왕의 엘씨낚시 백조기하로 우리호 타러 왔어요. 7월 15일 월요일이고 만조가 새벽 2시 25분 그리고 간조가 9시 15분이네요. 만조가 낮 2시 28분 들물낚시입니다. 물때는 사물인데 날씨는 조금 흐립니다. 백조기도 유속이 빠른 날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사물? 오물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하시네요. 어제는 마리수가 좀 나왔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그날그날 바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오늘 얼마나 나올지. 30m 아이스박스 하나를 갖고 왔는데 저희는 셋이서 채울 거니까 큰 기대는 안 하고 좀 놀러 왔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월요일인데 애들 체험학습 내고 이렇게 왔어요. 일단은 자 들고 있어. 가면서 채비를 해야 돼. 아빠 고주. 자 이건 아들 거. 하얀거 우리 딸거. 거기에 흰색 태클박스 있어. 뭐 말하는지 알아요? 센스 좋은데 원래 손바닥 태클박스 라고 하죠. 오 백조기 낚시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지형은 좀 크게 크게 찢어야 입질을 잘 맞습니다. 더 옆에 된거 이런 거 계시면은 네 입질이 드물어요. 잘 들어. 한 뼘씩 네 한 뼘씩만 뽑혀주라면서 다시 남기겠습니다. 2시 반에서 3시 사이 네, 목이 나오는 거 봐서 잘 나오면 좀 연장할 수 있고요. 포인트까지는 천천히 가도 10분에 못 갑니다. 네, 그럼 10분 안에 빨리 해야 되잖아. 추 어쨌냐? 추 없어. 오케이. 저기 블로그나 알려주세요. 아, 달봉이 해가지고 유튜브입니다. 예예예. 하니까 저걸 쓰더라고요. 예, 그러게요. 같이 채비하네? 아, 외수질처럼 하시는구나. 사장님, 한 마리 통째로 끼는 거예요? 네. 오, 챔질은 뭐, 후두둑하면 그냥 바로 챔질하면 되는 거예요? 40포 쳤습니다. 와, 여기 백조기 채비 특이한데? 와, 세대 다 하려니까 바쁘다. 태연아. 태연아, 배워, 사장님께. 아들 이리 와봐. 사장님, 지렁이 끼우시는 거 배워봐. 아들 외웠어? 지렁이 키울 수 있어? 응. 한 마리 잡아서 해봐 그럼. 한 마리가? 누나한테 지렁이 있어. 머리부터 넣으라 그랬어. 머리잖아 이거. 아 이빨이 있어. 물진 않아. 왜 계속 빠져나가 안 돼? 이렇게 잡고 여기를 한번 탁 끼워. 강제로 한번 탁 끼워. 이렇게 맞지? 응. 뒤로 돌려서 한번 또 끼워. 아, 또 뒤로 돌려서 괜찮아. 징그러워하면 안 돼. 오케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더 원 끼워요. 아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응. 이게 다야? 이것도 아빠가 쓰고. 예 화이팅. 예, 이 포인트는 군대 예, 거친면이 있습니다. 예, 그때마다 선장님 말씀드릴 테니까 뒷걸음 조심하시고요. 에이스피싱에서 이벤트를 걸어놓으셨습니다. 10인 이상 승선하셨을 때 이벤트를 하십니다. 바닥이 거칠다 하니까 하고 질질 끓으면 안 돼. 콩 찍고 살짝 드는 거예요. 한 뼘 정도만. 해결할 수 있어? 장갑 벗어야 되겠다. 너 뭐이니? 야 이거 푸는 게 인마 이렇게 낚싯대를 들고 풀어야지. 됐어? 응. 이런 거 이제 아빠 안 도와줄 거야. 바닥 찍는 거 알지 우리 아들. 자 올려보세요. 다시 한번 될게요. 올려. 어? 네 물이 좀 빠르긴 하지만 이걸 이렇게 줘야 되고 이렇게 아니다. 야 그걸 반대로 줘야지. 걷어. 자 선장님 출발할 때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잠깐만요라고 외치세요. 네 웬만한 거 이렇게 추 이렇게 하고 한 바퀴 감는 거예요. 아, 올리셨어요? 예. 아빠가 오늘 둘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딱 알려주면 딱 집중해서 딱 배우고 해야 돼. 알았지? 한마디 하면 딱 집중해서 낚시 방법은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낚시는 바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 예 시작해보자. 오 지현아 바닥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들 내릴 때 스프레 엄지손가락 살짝 대서 내리는 거 알지? 새록새록 기억이 나지? 바닥을 계속 쿵쿵 찍어야 돼. 줄이 풀릴 때 너 큰일 났어. 이거 놓쳤어 임마. 들고 있어. 안 감기잖아 지금 이렇게 하면. 입질했잖아 이거. 너 이거 놓쳤어. 이렇게 하지 않게 해야지. 아이고 이게 뭐야.
야, 감옥 있다 아직. 감옥? 응. 있어? 감옥, 감옥. 여기를 잡고, 손으로 잡고 감옥. 그렇지. 멈추면 안 돼. 너무 세게 감아도 안 되고. 어, 그래, 다시 끼워. 잡았어. 사실 이건 아빠가 잡은 거 같아. 아니지. 네가 잡은 거야. 오, 사이즈 크다. 아들 쳤어. 자, 소리 들려? 물 틀어. 물. 얘들아, 우리 이거 아이스박스 하나 채워가야 된다. 어? 아빠 미끼 있는데? 선택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지금 알겠는데. 어. 괜찮아, 서두르지 마. 서두르면 더 못하는 거야. 와, 시야리 되게 굵다. 자, 여보세요? 다시 한번 될 수 있대요. 얘들아, 이거. 낚싯대를 돌리면 되지. 어, 그렇지. 낚싯대를 돌리면 돼. 낚싯대를 돌려? 어. 낚싯대, 그렇지. 자, 여보세요? 내려. 엄지손가락을 대고 있어, 그렇지. 아, 딱 찍었으면 감아주고. 줄 늘어지면 안 돼. 줄 늘어질 것 같으면 감아줘야 돼, 좀씩. 그렇지. 바닥이 지금 거칠어. 막 돌밭이야. 가만히 있으면 봉돌이 바닥에 끼거나 바늘이 끼거나 그래.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어. 왜? 왜? 잡았나봐. 설마, 어? 저 씨 잡았어. 아니, 니들 왜 그러니? 잡았어, 저 씨. 들어봐, 들어봐. 어, 들어, 들어, 들어. 그렇지. 낚싯줄 잡고. 시현아, 발을 뺄 수 있어? 아빠 가?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우, 우. 단방이라듯이. 아. 바늘하고는 바늘. 아. 아니, 내가 바늘을 못 빼겠어. 바늘을 못 빼겠어? 응. 성태가 저리 가, 그럼. 저리 가? 어. 아들? 껐대. 아빠가 중간에 있어야 되겠다. 아, 수조기가 민어랑 반 섞였다고 하는 게 수조기구나. 반어. 수현아, 네가 잡은 거 귀한 거야. 작아서 그렇지. 백조기 사이에서 저런 거 나오거든. 반어. 이번에 빨리 키워. 어. 그럼 뭐해? 이미 포인트 저기 했는데. 키웠잖아, 어쨌든 내가. 어? 난 지렁이를 만드는 것조차 상상을 하지. 야, 네가 공주과는 아니잖아. 마셔. 이거 마실 거야? 이거. 아, 네가 알아서 먹어. 선태야. 어. 오, 쟤는 고기 잡는 낚시꾼이야. 아저씨 드려. 하나씩. 아, 아들은 그물칸에 떠돈 되겠다. 야, 근데 오늘 여름치고 되게 시원하다. 이 정도면 낚시하기 최고 날씨야. 아빠 그거 알아? 아빠는 못 잡을까? 어? 아빠는 못 잡아. 아, 아빠는 니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지. 니들 잡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나 아빠 못 잡아. 아들, 천천히 해, 천천히. 빨리 하지 말고. 어? 살살. 릴링만 해. 그렇지. 어? 떨어졌나? 그래도 계속 릴링해. 지렁이 확인할 겸 해서. 잡았지? 와, 너 참 미스테리다. 자리 뺏겠다. 아니야. 자리랑 상관없어. 릴링 속도 좋아. 오! 야, 이거 장대다. 기다려, 기다려. 어,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예, 아빠가 낚시온 어린 조사님들, 예, 지금 잘 잡고 있습니다. 장대는. 에이. 어머니 잡았다, 지금. 짜식. 아빠 어복 없는데 우리 아들이 좀 아빠 좀 도와줘라. 자, 지렁이 끼울 줄 알지? 응. 아빠 지렁이 다시 끼워봐야겠어. 응? 어? 다시 끼울 거면 내가 20초 내줄게. 어, 그래, 알았어. 어, 잘 있어. 아빠 거 너 그걸로 끼워. 잡혔어? 어, 채비 갖고 와. 야, 근데 그거 아빠 거야, 엄마. 이거 내가 잡으면 내가 잡으면 안 지시. 맞지? 아빠는 아는 거기 낚싯대가 잡으면. 야, 아빠 낚싯대라고. 낚시는 내가 하잖아. 아, 그래도 안 돼. 그래. 야, 아빠는 니들 채비해주냐고 못 잡는 거야 지금. 진짜야? 자, 다 했어. 그래, 아, 됐어. 아이. 내놔. 아, 있는데? 입질 받았어? 응. 야, 너 바닥도 못 찍었으면 무슨 입질이요? 찍었어? 찍었어? 네, 올려보세요. 박자 드릴게요. 자, 감으세요. 아들 천천히 가면 돼. 니 거 기어비가 높아. 수현이 빨리 가면 돼. 니 건 기업이가 나죠. 1대1이지, 지금.
아빠 못 잡았어 이 짜샤. 2대야 나 2야. 야 등 야 엄마 등수 따지려면 채비 지렁이 이런 거 다 니들이 해야 돼. 야 엉키면 자른다. 가차 없어 아빠는. 야야야야. 아 자 중1입니다 키만 컸지 애기야 아직. 애기 주제에 까칠해가지고 사춘기라. 나도 큰 게 아니거든. 아 그래 사춘기들의 특징이죠. 아니 제가 살찌기 시작했을 때 나 살찌지 않았거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와 너 백종이 크기도 크다. 이게 쳐다도 안 보고 손가락만 부위 이러겠는데. 어 생각보다 잘 잡는다 자식들. 니들 처음에 이렇게 잡아내면 꽝이야. 야 아빠는 배에서 맨날 제일 먼저 잡았는데 결국엔 그날 못 잡고 그랬어. 사장님 백조기는 들물이 좋아요 날물이 좋아요? 어 아빠도 한번 치고 갔어. 이럴 때는 한번 올려서 확인해 주는 게 좋아. 야 너 잡았잖아 또. 아 장대 아니야? 백조기다. 어 쟤 왜 저래? 아유 이상하네. 오 크다. 야 백조기 사이즈 좋다. 근데 여기 포인트니까 얼른 미끼 끼워가지고 얼른 내려. 어 쟤는 큰 것만 잡아. 아빠는 못 잡잖아. 아빠는 니들 해주냐고. 아 근데 아빠 미끼 끼우는 방식이 좀 비슷해. 야 거기서 거기거든. 이상하게 보는데? 그래. 미끼 좋은데? 근데 한 번에 딱 안 걸리던데, 성태야. 그냥 후두둑 했는데 그냥 쳤어? 왜 그래, 니? 어신인가? 넌 사이즈 좋은 것만 잡아, 이상하게. 아, 열심히 해봐. 맞지? 아빠보다 잘 잡고 있어. 아빠? 그래, 화이팅. 어? 에? 뭐라고? 수족이? 큰 거 말씀하시나 보다. 우와! 우와, 대박! 선태야, 니 팔뚝 반만한 거 나왔어. 우와! 우와! 민어예요? 민어. 민어도 나오는구나. 우와! 선태야, 아빠 민어 잡고 싶어. 열심히 노력을 해봐. 야, 백조기 좀 잡았다고 무시하지 마라. 응, 잘 잡겠어? 뭐가 안 돼. 나만. 아빠는 못 잡았어. 애들 양쪽에서 되게 잘 잡아. 아, 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사이즈도 커. 나만 안 나와 나만. 애들 좀 휘어 잡아야 되겠어 못 잡게. 그래 알았어. 아빠는 미끼 때문에 안 잡히는 거야. 이거 미끼가 이렇게 시원찮으면 안 물어. 이게 민어구나. 아 이거 지렁이를 많이 끼시는구나. 아니 저는 못 잡고 어떻게 애들이 잡아내지? 애들이 잘 잡아야지. 원래 그런 거예요? 승마포폴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그것만 하느라고 낚시를 안 한단 말이야. 예전하고 지금 뭐 다른 게 바로 그런 부분. 아. 어르신들이 낚시를 많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부분들이 있다. 그 세대가 가고 나면 그렇지. 낚시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애들을 좀 많이는 아닌데 좀 데려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애들이 꼬맹이 때 어? 이게 뭐 농어야? 뭐야? 백조기. 백조기인데 뭐 이렇게 휘어요? 연질인가? 아니 순발 미는 여기서 나와버리네. 사장님 뒤에서 그러시잖아요. 낚싯대 가늘어서 그런다고. 맞아요. 근데 질질질 아는 게 낚시꾼이지. 아 제가 요즘에 가는 데마다 다 꽝이거든. 이게 씨알 좋잖아. 씨알이 엄청나게 좋진 않은데요. 낚싯대가 연질이었어. 내 힘이 이렇게 좋지. 사실 이게 백조기 낚시가 가족 낚시라고 불리는 이유가 낚시가 쉽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네? 맞아요. 엄마 아버지. 맞아요. 누나 동생 다 와가지고 즐기고 하루 이렇게 즐거운 나고 이렇게 낚시하면서 또 네. 가족 간에도 애도 이렇게 생기는 거고. 외수질 채비 비슷하게 생겼어요? 애가 원하는 채비는 누더덕이 예. 없고 채비 자체가 매끄럽고 걸림이 없고. 바늘 2개짜리 생태채비를 쓰게 되면 예. 바늘이 예를 들어 이렇게 엉킨단 말이에요. 예, 예. 엉키는 시간에 이 채비는 고기를 걸어서 따고 바로 입질밖에 유리한가요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채비든 간에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 고기를 따고 후에서 예. 이렇게 반짝 거리고 있으면 뭐 이게 언제 들어가냐. 아 엉켰어? 잡아서 엉킨 거야? 아니면 그냥 엉킨 거야? 그냥 엉킨 거야. 쟤 잡은 거 같아. 릴링 해봐, 성태야. 있어? 아, 됐어. 이쪽으로 줘.
됐어. 성태야, 저기 사장님, 잡으신 사장님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세 마리씩 끼시네? 지렁이를. 당연히 두 마리인데. 아빠도 두 마리야. 성태야, 그 꼬리가 나풀나풀해야 돼. 네, 올려보세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지렁이를 풍족히 껴보세요. 자, 풍족히라는 말씀이 한 마리 더 끼라는 말씀이신데 더 껴보겠습니다. 여튼 일반적인 백조기 낚시 채비가 아니고 조금 특이합니다. 드세요. 성태야? 옮길 때마다 먹어야 돼. 열심히 먹어. 선장님 하나 줄게. 오. 나를 아니, 혼자 잡으시지? 오, 혼자 잡으시네, 진짜. 어, 뭐야. 어, 왜 쟤만 잡어? 그러니까, 너 실력이 없는 거야. 아빠는 더 어렵다. 어복도 없어, 너는. 아빠는 어복도 없잖아, 아빠. 맞지? 아니, 나는 주말에 잡아놨어. 아, 아빠 첫 마수잖아, 짜샤. 어, 잡았어. 야, 무슨 장대, 장대는. 아빠 백조기거든? 우와. 어, 장대다, 장대. 아빠 나도 도와줘. 오, 오. 잠깐만, 아빠도 잡았어. 선장님 가실 거야. 아빠는 백조기야. 기다리고 있어? 어, 그랬어? 우와, 우와. 이씨. 선태야, 매연탈거리로 가져가? 어. 나 이제 지금 네 마리야. 어, 깊이 삼켰다. 채비 다시 해야 되겠다, 선태야. 채비를 가져와. 에이, 에이, 너 뭐하니? 잡지도 못하고. 아빠 인지 한 마리 잡았다. 아빠가 제일 작은 거 잡았어. 와, 아빠 미끼 장난 아니야. 손자님께서는 바닥이 좀 지글지글하다, 거칠다 그러시는데 콩콩만 하고 가시면 밑걸림도 없고, 장대라는 녀석들이 좀 바늘을 깊게 삼키면 빼기가 어려워서 잘라버리고 했는데, 사실 바늘만 뺄 수 있으면 채비 손실도 거의 없어요. 쉬운 낚시니까 가정 낚시의 개념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케어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이 녀석들이 낚시에만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낚시에 취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미끼가 없나? 아이, 잠깐 저 미끼였어. 어, 뜯어먹고 간 거야. 염장을 해볼까? 염장하면 질겨지거든. 잠을 너무 못 잤다. 자, 올려보세요. 다시 됐어요. 이렇게 짧게 짧게 갑니다. 짧게 짧게 간다는 게 잠깐 흘리고 또 가고, 잠깐 흘리고 또 가고, 그 말씀이세요. 오, 수심 얕다. 에? 다 어디였어? 소금 좀 가져와봐. 소금 가져오라고? 어, 염장하면 니들이 끼우기가 좋을 것 같아. 네, 잠깐 보세요. 많이 뿌려. 됐어. 여기 생미끼가 또 있으니까 한 마리를 해볼까? 왜, 아파? 무렸정 지렁이가. 지연아, 네가 이겨. 아니, 나쁘진 않네. 느낌 이상해. 얘가 빨려 들어갔는데. 어, 지렁이 입장에서 네가 고질라야. 무슨 소리야. 너만큼 무서운 애가 지렁이 입장에서 어디 있겠니? 엄마, 아빠. 지렁이는 아빠가 꾼인 걸 알아. 비록 광조사지만. 와, 아들 진짜 열심히 한다. 현태야, 바닥을 콩 찍고 아빠처럼 여기 기둥에다가 팔을 딱 놔. 한 30분 있다 깨울게. 네, 올려보세요. 옆에 포인트 한번 내볼게요. 네, 바로 옆입니다. 또 계속 아프막길래 좀 자라고 했더니 냉큼 들어가네. 낚시 한번 보러 오면 자는 게 어딨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게 낚시꾼들인데 애들은 좀 다르죠. 가족 낚시에서는 이해를 좀 해야 돼. 누나 잠깐 너무 졸려해갖고 잠깐 자러 갔어. 거기서 할 거야? 아빠 이거 써볼 거야. 염장. 어? 툭 거렸지? 아들, 아빠가 봤어, 초리 때. 자, 올려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어? 네, 걸렸다. 바람하고. 거봐, 네, 걸려 있었잖아. 잡았네? 내가 잡았네? 장대 아니야? 작은 녀석인가? 야, 장대네. 기다려, 기다려. 달려 있었네. 이건 살려줘야 되겠다. 먹겠지? 백조기에 있는데. 에, 보리멸이다. 보리멸을 어, 야, 보리멸이 다 나오네. 감도는 진짜. 헌트가 나온다. 어, 뭐야?
어, 포인트야. 잡았다, 아빠는. 오, 크다. 장대 아니야? 아, 갔어. 어? 장대인가? 오, 백조기일까? 와, 백조기야. 아들 봤지? 바로 나오네. 오, 있어, 있어. 야, 여기 씨알이 좋다. 오, 좋아, 좋아. 오, 잡으셨어. 히트! 어르신 잡으셨어. 오! 기다려.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아, 혼자서만? 아, 참견하지 말라 이거지? 그건 아닌데. 아, 아니야. 괜찮아. 아빠 삐졌어. 야, 아빠 지켜보기만 할게. 어? 빠졌다. 아니야? 아, 빠졌어. 아이고. 귀야? 어. 귀엽지? 근데 이게 불에가 나와가지고 방생이 의미가 없어. 작은 걸로 한번 해보자. 야, 네가 없으니까 아빠 잡는데 왜 나와? 아이씨. 아, 아들이 입질이 없어가지고 뾰루퉁해 있습니다. 미끼를 많이 끼우고 또 빼겠다는 둥. 저 녀석은 낚시 욕심이 많은 녀석이야. 우리 딸은 소풍 오는 그런 느낌이네. 소풍. 자, 물이 안 가니까 입질이 조금 뜸한가 봅니다. 딱 간조예요. 입질 뜸하지도 않네. 사장님 잡으셨어. 크다. 아들 입질 왔어? 어, 기다려. 아빠 갈게. 일단 들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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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보리멸이다. 어쩐지 입질 쓸 거 왔었어. 어. 오오오오. 아들 추 잡아. 아들한테 입질 온 게 아니고 어르신한테.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조금만 조사하시면 좀 조용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비 올 것 같다. 비 올 것 같아. 아, 이제 스코어가 점점 바뀌는 거야. 어? 갔다. 아, 이런. 진짜 갔어. 어? 안 갔어. 안 갔어. 아, 진짜 이 장대. 이놈의 장대. 야, 그래도 아빠는 손맛은 봤잖아. 아이, 니들은 손맛도 못 보면서 무슨. 어, 아빠 되게 잘 빼지 않니? 히트! 아들 드디어 히트. 오랜 침묵을 깨고. 나는 아, 오늘 뺀질거려서. 아, 이제 7마리야. 오! 자식이 쟨 왜 큰 것만 잡냐? 짧은가? 아니야. 그만하면 훌륭해. 내가 한번 혼자 해볼래. 이거? 이렇게 잡고, 바늘을 잡고, 성태야, 이렇게 하고, 입 안쪽으로 미는 거야, 이렇게. 이 다음에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알겠어. 몸통을 잡고, 바늘을 안쪽으로 미는 거야. 아, 아빠 몇 마리인지 까먹었어. 아, 천평첩인데 바늘이 이게 좀 큰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채비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어요. 그냥 경험을 못 버리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바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장대 아니야? 장대지. 장대다. 나는! 오, 백조기다! 오! 아들, 아까 아빠가 알려줬지? 바늘 빼는 거. 조심해서. 아가미 있는 쪽을 잡고. 백조기는 이빨이 없어. 어, 여러 번 해봐. 거길 잡으면 또 미끄러질걸? 어? 머리 위쪽, 이렇게. 눈 근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좀 더 위에, 좀 더 위에. 그렇지. 어우, 멋져. 낚시꾼이 돼간다, 우리 아들이. 됐다. 와우, 이야. 이야, 축하드립니다. 누나보다 낫네. 응? 어딨는 건 전부 다
거야. 내가 혼자 수고 거야. 아 진짜 축하는 드리고 싶은데 짜증난다. 정태야 여기 있는 건 우리 둘이 잡은 거야. 뭐라고? 여기 있는 건 우리 둘이 잡은 거야. 아 아들 어복을 못 따라잡겠네. 어이 미끼가 맛있게 있는데. 물고기 같은 생각으로 하는 거야. 아이큐를 5로 떨어뜨리면 돼. 아니면 딱 딸 수준으로 아이큐를 떨어뜨리면 돼. 네, 올려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떠드릴게요. 네, 종료 시간이라. 오! 오! 오, 크다! 야, 너 뭐냐? 살살살살. 릴링 살살. 붕장어 아니야? 붕장어? 야, 드래기 풀려? 살살. 오. 아, 붕장어야. 으! 어? 야 진짜 별걸 다 잡네. 이거 아빠 못 만지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나 진짜 가만 있어봐. 우와 얘는 바늘로 잘라야 돼. 아, 잘라야 돼요? 어 자르자. 받아 싹 닫아 다들? 어? 나도 추. 내가 자랑스러워. 어 자랑스럽게 짜샤 아빠 죽겠어. 아빠 어 약간 그 갈치같이 갔을 때 어. 갈치 느낌이야 되게. 어. 되게 어우 근데 붕장어가 크기도 작지 않았어. 어? 천평채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방어 끼고. 에이 그냥 저기 쓸까? 백조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스피드 이렇게 하면서 좀 빨리 채비도 하고 미끼도 가르키고 하는 낚시인데 이게 천평채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엉키니까. 됐어. 사장님께서 파시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어, 비 온다! 1월이. 1월이, 1월이, 1월이.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런 파라솔 주세요. 자. 파라솔, 두둥. 자. 아빠, 이거 파라솔 주세요. 어? 와. 와 됐어 됐어. 아들 옆으로 와. 우리 밴 에어컨 파솔. 와 아들 이쪽으로 와라. 나 아빠랑 엉키면 아빠가 자른대. 아 괜찮아. 야 농담이지 마. 그 아들 거 진짜 자르겠냐. 홍원왕 에이스 낚시의 우리호입니다. 파라솔 펴주세요. 비와도 우리호야 우리호. 어? 와 누구 놓쳤대요. 야 너 놓칠 때 한번 두고 보자. 아빠는 아쉬워하잖아. 나는 쿨하게 인정하고. 어? 잘 물릴 것 같은데. 와, 야, 한 놈씩 얘기하지, 한 놈씩. 네가 야, 네가 무슨 한 쿨하게 인정해. 너 그 전에 삐지고 그랬어. 나 안 그랬어. 와, 지가 한 건 생각 못 하고. 어, 너 엉켰잖아. 괜찮아. 아빠 끊으면 되니까. 내려. 응? 어, 오케이. 아이고. 끊지 마. 아니, 끊는 거 아니야. 아빠 나 지구를 잡았어. 어? 지구를 잡았어. 어, 풀렸어. 아들 풀렸어. 아빠 누나 지구 잡았대. 풀었어. 진짜? 어. 오 풀렸어. 씨. 야 이거 천평채비 못 쓰겠다 이거. 시원아 이거 당장 버려줘. 야, 이제 물이 살아나면 고기도 살아나. 입질도 살아나. 약한 거야? 약한 어 약했다가 이제 흐르기 시작해. 그러면 톡톡 하던 녀석들이 확 덮쳐. 아 내리자마자 이거 아 참 왜 나한테만 잡히지? 나 우리도 불편하다. 야 아빠가 그렇게 많이 잡지도 않았잖아. 이럴 땐만 응원을 해줘야지 짜샤. 백조기잖아 이거. 어? 와 백조기. 뭐해 잡지도 못하고. 울리는 거야? 참도 못 이렇게. 고패지를 이렇게 꼭 아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네, 찍다가 뭐가 하나 툭 건들면 찍은 상태도 이렇게 둘째 건드려서 하루 막 울리셔서 어. 막 쫓아와서 참돔같이 확 가져가요. 오 백조기도 어 백조기도 이렇게 따라와서 물어요? 네 그날 백조기마다 좀 힘들긴 한데 톡 찍고 뭐 툭 건들면 딱 지그시 들이면 아. 톡 가져가요. 근데 후보 볼 때 대부분 세다 보면 예. 빠져요. 잘 안 걸려. 그때는 이걸 야구대에서 살짝 들으면 마지막. 아 진정 여쭤볼 걸. 아 오늘의 패턴입니까 그게? 네 해보니까 그래요. 아들 잘 들었지 선생님 말씀. 천천히 드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오면 팍채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도 말고 천천히 드는 거예요. 꼬드기려고.
이렇게. 그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높이. 오늘 백조기들이 그렇대. 성태야, 아빠 그렇게 잡았어. 투둑했는데 천천히 들으니까 따라와서 먹었어. 아빠 지금 잡았어? 어, 작던 크든 천천히 들었어. 긴장하지 않고. 봤지? 와, 작다. 어, 야, 이 정도면 괜찮아. 어, 근데 먹을 수도 있겠다. 그래, 따라와서 먹었어. 됐어. 잡았어.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오, 큰 거냐 또? 아니 그 계속 감아, 계속 감아. 안 하고 아니야? 안 하고. 안 하고가 뭐야? 붕장어. 아니야, 근데 붕장어 아니야. 아 그래? 어? 어, 붕장어 아니야. 약간 장대 같은. 어, 장대 느낌인데? 오, 장대. 야, 진짜 너.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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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와, 장대 진짜. 와, 진짜 뭐 너 뭐야? 찍혀주고 아이스박스 열어. 그리고 저리가 있어. 오. 아직 여기 들어갔는데? 괜찮아. 머리 빼고. 어. 비벼 비벼 비벼. 비벼? 어. 오, 됐어. 다. 어. 진짜 크다, 정대. 어신이구만. 나 지금 혼자 다 잡고 있네. 아빠를 닮은 건 우리 딸밖에 없네. 꽝조사. 왜? 오빠가 아까 초반에 많이 잡으면. 야, 실력이 엄마 그런 게 어딨어, 이 짜샤. 봤지? 얘 물이 가고 선장님께서 좀 끌어주시니까 휙휙 오는 거야. 야, 이거 계속 나온다. 누구야? 낚시하는데 전화하는 비매너. 엄마겠지. 엄마 전화는 가끔 무시해도 돼. 두 번 하면 목숨 걸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바쁘니까 어떻게 전화를 받겠어. 어, 인제 PD니까 하필 이 타이밍에 전화하지 말고 끄는 삼. 나 장비 끄다. 어, 또 입질 오잖아, 이렇게. 이거 엄마 때문에 놓친 거야. 어, 이건 아빠가 잘 잡은 거지. 어? 아, 갔어. 아씨. 아, 진짜 놓쳤네. 아. 아빠만 잡고 그런 거 안 가르쳐주지. 가르쳐줘, 새가 어딨어요. 자, 잡혔어. 자, 아빠는 이렇게 들어서 잡았어. 송태야 살짝 들어봐. 나는 근데 잡았는데? 아씨. 니 똥 굵어. 어? 이거 아빠가 아들 거랑 엉킨 거 같다? 오, 아니네? 왜? 아빠 어복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아니야, 엄마 바로 옆에 있는데. 아이, 꽃이다. 아빠는 말 물들어. 그래, 아빠 그 아까 사무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가면 무조건 천천히 드는 거야. 긴장 안 하고. 천천히? 어, 꼬드 겨서 잡는 거야. 샘질을 못하면 이게 안 걸리잖아. 릴링하면 되지, 릴링. 줘봐, 줘봐, 줘봐. 천천히 들어, 들어, 들어. 그렇지? 그러면서 릴링, 릴링. 어봐, 릴링 계속해. 릴링 조금 더 빠르게. 됐어, 그렇게. 확실히 다르다. 다르지. 이걸 조법이라고 하는 거야, 낚시하는 방법. 홍원아 에이스 낚시 사장님께서 제가 딸내미를 버렸더니 오셔서 직접 레슨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딸내미 레슨이 어딨어? 내가 잡기 바쁜데. 아빠 축하, 축하. 축하지. 아빠는 지금 어복이 아니고 실력으로 잡고 있는 거야, 짜샤. 흥이라니. 아빠가 요즘에 얼마나 꽝 치고 다녔는데. 백쪽이라도 많이 잡아야지. 와, 여기 계속. 네, 오늘 식사를 한 시간만 식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10시 53분인데, 11시 식사 얼른 하시고, 며칠 걸으러 가겠습니다. 잡았어. 아니, 안 잡, 나 못 잡았는데? 누나가 잡았어. 아, 누나 잡았어? 어. 사장님께서 잡아주셨어. 지금 명언 나온다고 또 진짜 축하드립니다. 예, 그럼요. 누나 타임이에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너 잡았어. 야, 자, 줘봐. 잡아라. 어, 일단
나갔지? 어, 처음이면 찔릴 수도 있는 거야. 찔려? 어. 손가리고 먹는? 자. 다른 느낌이 아닌데? 어, 지느러미. 진짜 지느러미를 불 맞추면, 진짜 잡으러 갑니다. 진짜로 안 돼요. 자, 거드세요. 편한 데서 먹죠. 야, 장원. 네? 장원. 오늘의 장원이야. 고맙습니다. 아, 배고팠는데. 어, 카레도 있어. 어, 정말이네? 카레도 있네? 아니, 가지러 갔습니다. 우와. 어, 그러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는 혼자. 어, 왜 전했어? 3대 된장으로 잡고. 그래도 아까 그때가 피딩이었어. 성태는 한 10마리 잡았고, 장대도 큰 거, 장원에서 장원. 장원은 3대. 저런 자식 어복은 당할 수가 없다. 아. 수현이 열심히 하는데, 3마리 잡고, 마리수는 내가 제일 많이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할 때까지 전화하지 마, 자기야. 언제 피딩일지 모르잖아. 자기야, 자기 때문에 한 마리 놓쳤어. 그거 잡았잖아. 그래, 알았어. 자, 비 쏟아지는 거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참, 요즘에 제 어복이 이렇습니다. 애들이랑 체험학습 내고 서풍처럼 백종이 낙지 왔는데 밥도 정말 맛있고 다 좋았는데 비가 오네. 편집장한테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피딩이라 못 받아서 전화했더니 육지에는 비가 많이 온다네요. 결국 한단 소리가 자긴 왜 그러냐.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낚시를 해야 되겠어요. 자, 애들 없을 때 저 혼자 잡는겨. 어? 나왔어 또. 봤냐? 아이, 독한 녀석. 자, 작은 거. 할아버지 잡으셨다. 든 다음에 계속 릴링 하는 거, 이렇게. 든 다음에? 어, 릴링. 아빠 잡았어? 어. 들은 다음에 릴링. 날라고. 오. 잡아야 우리 거 못 들어가지. 아, 릴링을 잡지 말라니까? 왜? 나 여기서 막지 않았네? 해? 나 낚시 때 준비나. 어. 이 자리가 더 잘 나올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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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0도다. 오, 오, 오. 40도. 예? 40도. 예, 예, 예. 잡았어. 잡았지, 수현아. 계속 릴링해, 계속. 어, 그 도망갔다. 어, 있다. 있네. 오. 옆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와. 아빠는 요만한 거 있자. 꾹꾹 한다, 꾹꾹. 꾹꾹. 와, 수현아, 아빠 지금 미끼 되게 작게 쓰고 있어. 아이고, 작긴 작은데. 오, 오. 아빠 오늘 먹을 거 많겠다. 어, 많지. 비구름이 그냥 시커멓다, 그냥. 와. 자, 바람도 저를 막을 순 없어. 아, 비 와, 비. 아니, 빗방울이 굵어. 많이 맞아. 안 돼, 안 돼, 안 돼. 혼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 와, 엄청나네. 와. 어, 봉지 쳤어. 아들이 강태공 스타일이에요. 강태공? 아,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 세월 났고. 아빠 아들 아닐까봐. 잡았어. 아들도? 아니, 나 뭐 피한 거 같아, 이거. 아, 꽃이다. 아이고, 씨. 잡아내긴 했다만. 어, 그래. 꽃 아니고 잡아. 어, 만족하자. 계속 나오는구나.
이렇게 진짜 천천히 들으면 돼. 천천히. 아 이러지 마. 아 진짜. 왜? 장대야? 아니 떨어졌어. 지금 바다에 큰 거 있어. 오 장대구나. 어 이건. 야 넌 가. 그래. 빠졌네. 잘했어. 작은 녀석은 가. 그렇지 들고서 릴링 그런 거야. 아빠는 일단 백조기. 어, 나는 뭔가 점점 가벼워지는데. 어 근데 속지 마. 속지 마. 달려 있어. 어 괜찮아 좋았어. 어 잠깐만. 야 어떻게 이렇게 잡아냈냐. 살짝 걸렸는데. 그걸로 나와. 신기하게. 와 수현아 우리 봐. 다 차려고 하고 있어. 쟤는 혼자도 저렇게 많이 잡았다. 이건 아빠가 분명히 많이 잡았지만 섞이니까 안 좋잖아. 누가 많이 잡았는지. 근데 후반전인데 우리 누가 더 많이 잡았다 하지 말자. 아니 처음에 아빠가 아침에 당해가지고. 근데 이제 많이 잡으니까 좀 마음이 너무. 어 그럼 아빠는 꽝조사가 아니었어. 야 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오지? 잡았다. 그래 그렇지. 수현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미끼가? 요 조그만 걸로 한번 해보겠어. 자 오늘이 잡은 고기 반을 빼는 처음입니다. 장대다. 오우 큰 장대다. 꽉 잡아야 돼 그러니까. 네 이제 비가 지나갔으니까 파란색을 좀 벗어주세요. 예 이동할 때 속보내서 좀 이동하세요. 어? 어 어이, 선태야 찍게 좀 줘 아빠. 어? 됐다. 이샤 이샤 됐습니다. 이제 오후에 피딩이야. 이제 피딩이 뭐야? 어 물고기들이 먹이를 먹기 시작하는 시간. 어 생각보다 많이 잡았지. 오 많이 잡았지. 보리멸. 맛있는 보리멸. 얘는 뭔데 살았다? 자 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대 아니야? 오우씨 야 역시 넌 진짜 어복 진짜. 아 짜식이 진짜. 너 왜 그러냐 아들. 뺄 수 있어? 손으로 꽉 잡으면 돼. 아가미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아가미인데 꽉 잡으면 돼. 아빠 도와줘? 어좀 도와줘. 자, 와 진짜 크다. 이렇게 잡는 거야 손태야. 아빠 잡는 법 봐봐. 이렇게 하고 이빨이 없으니까 얘를 미는 거야 안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 쉽게 빼지 아빠? 아 근데 되게 큰 거 잡았어. 오 되게 큰 거 잡았어. 오후 들어서 제일 큰 거다. 조법은 수현이가 난데. 아 저거 누가 살려주신 건데 작은 거 살려주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 저렇게 둥둥 떠다니면 갈매기가 채가. 지금 계속 쓴단 말이야? 어 그럴 때 슬슬 천천히 드는 거예요. 천천히. 그거보단 좀 더 빠르게. 얘 있어 여기. 아빠 이거만 명칭해. 모래 두둑하면 살짝 채는 거. 어 알았어. 아들한테 한번 배웠어. 수현아 꽃이 오려면 슬쩍 들어야 돼. 그거보단 빨리. 그렇지 그 정도. 오 쟤는 진짜. 야 넌 진짜 뭐냐. 스승님 제자로 받아주셔서. 너 이번에 안 도와줄 거야. 어? 네가 알아서 빼. 오 그래도 괜찮아 속태야. 아까 그 새끼 조기들보단 나. 자 올려보세요. 다시 됐죠. 더 많이 껴볼까? 성태는 먹이를 풍성하게 낀다.
바늘, 바늘. 어? 신발을 벗어. 신발을 벗어야지 그러면. 바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 어. 네, 잘 가자. 자, 40호 추에 목줄이 한 5호, 모노라인 5호 정도 되고. 기둥줄도 한 그 정도 되는 거. 기둥줄은 한 8호 정도 되겠습니다. 7, 8호?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아, 이건 장대다. 장대네, 딱. 오. 어쩐지 손맛이 무겁더라. 장대만한 백조기를 잡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백조기가 안 나오고 장대가 나오지? 작지만. 어? 아닌가? 작은 것 같아. 작은 거. 보리멸이다. 근데 입질이 계속 와. 장대 같은데? 백조기 아닐까? 아, 거봐. 오, 괜찮아. 아빠 이 녀석일 줄 알았어. 나도 어복이 있네. 야, 아빠 실력이지, 자식아. 나 어복도 없어, 꽝조사라고. 야, 자식들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어복은 없지만 실력은 있는 것 같아. 아이, 그건 어쩔 수 없지. 와, 보리멸이다. 되게 큰 거다. 아니, 여기 자리가 안 좋아. 아니야. 아빠 거기 가봐. 해! 내가 진짜 잘했지. 잘 잡은 거 같아. 와, 보리멸 진짜 크다. 보리멸 저 정도면 진짜 큰 건데. 에, 볼락 들어왔다. 안 돼! 여기에 고기가 있어야 물고기 잡지. 오, 고기, 고기 있어. 아빠가 그쪽 가면 금방 잡는다. 형태는 진짜 낚시꾼이다, 쟤. 쟤는 어복이 많은 거야. 아니, 쟤 노력도 많이 하잖아. 어? 아니, 뭐, 진득하니 기다리는 건 하는데, 불평불만을 하잖아. 나 사이즈 괜찮은 거야. 쟤는 내 머리도 없어. 계속 잡으니까 불평불만이 없겠지. 잡았어, 드디어? 그래도 감어. 잡았어. 아, 축하했어. 아, 진짜 축하해. 그래, 우리 축하하자. 그래, 불평하지 말고. 오, 백조기야. 작던 뭐든. 거기 자리가 좋은가? 아빠 이쪽 오자마자. 이번에 잡은 것도 줄이 저쪽에 있었어. 야, 움직이는 조류가 있는데, 마. 들어야지. 들어야지, 들어야지. 그렇지. 천재, 그렇지. 어, 그 자리 좋은가 보다. 자리 바꾸자, 전화. 싫어. 오, 장대인데. 네, 싫어, 장대. 야, 백종이야. 백종인가? 백종이 맞아. 자, 아빠도 한 마리 왔어. 선태야, 누나 이것 좀 빼줘. 빼줘? 잘한 짓이다, 중학생이, 임마. 초등학생한테. 아빠도 잡았어. 우와. 우와. 그래. 억울하지? 자, 요걸로 또 잡겠어. 자, 비 오니까 우산 모자 좀 우스꽝스럽지만 저런 거 쓰고 있고. 아빠가 뛸 때는 안 왔어. 아빠는 아빠가 찬 거 모르니까. 근데 아빠가 지켜보니까 되게 웃기다. 아빠. 아빠 꼈을 때 얼마나 이상했는지 알아? 아, 웃기지 마. 아빠는 몰라, 그거. 그럼 그때 얘기해 주지 그랬냐? 언제? 엄청 많이 봤어. 감탄해. 존경해. 그런 눈빛으로 보던데? 아, 이거 장대다. 어? 이거 왜 계속 힘쓰냐? 장대는 커도 쭉 달려오는데? 오, 작은데? 조그만한 백조기인데? 힘이 되게 강한가 봐. 아니, 옆이 찔렸네.
아이고. 어? 너 아빠네. 어이씨 그랬지. 아이고 이거 뭐냐? 뭐야? 달려줘. 볼락이야 볼락. 달려줘. 아, 알았어. 어? 근데 여기에서 쉽게 할 수 없어. 이건 방식 면 방식 넘는구만. 뭐? 그러면 장대야. 오, 야, 씨. 반호다 반호. 야, 쟤는 진짜 넌 아빠가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너. 귤 잡고 있어? 네, 마지막 상황도 하나 지나갔어. 마지막이야. 아빠, 어? 아니, 잡아. 여기. 봐. 나다. 어, 자. 어, 수현이는 이제 끝났네? 안돼. 채비, 어떻게 할 건데? 나 아빠 불러. 안돼. 설마 아빠 낚시 대다. 안돼. 왜? 아빠 많이 잡았잖아. 아니야. 채비 줘봐, 그러면. 입질 오고 있지? 아니. 여기 지금 큰 놈들이 있어. 엄지로 리를 잡고, 막판에 히트 딱 해버리는데? 그 자리가 좋긴 좋았다. 오! 안 하고다.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네, 이건 좀 작다. 살려줘. 어, 살려주자. 이야, 힘쓰는 거 봐. 어우, 손맛은 좋았겠다, 근데. 뭔가 색다른. 장대는 나면서 끝까지 되게 쎘어. 어! 와, 야야 크다. 야, 왜 아빠가 꼬드긴 건 네가 잡고 있어. 아이, 장대 아니야? 오, 백쪽이다. 야, 사이즈 크다. 야, 씨. 야, 이건 뭐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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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다. 저런 녀석들이 왜 막판에 나오냐고. 와, 아쉽네. 와, 수현이가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잡은 것 같다. 아, 우리 셋 중에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손맛 좋았겠는데? 릴링 속도는 좋아. 이야, 뭐 크진 않지만. 왜 아빠한테는 안 오지? 근데 아빠 이 지렁이 어디서 났어? 아빠 거 끊어질라 말랑일라 그래서 아끼려고 끊어놨어. 크! 어우, 쟨 참. 백쪽이다, 쟤. 네. 이거. 왜? 아빠도 히트. 어? 아빠 장대네. 에? 도망갔어. 아싸라니.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잡으면 한 번 더요. 와, 백조기 낚시도 진짜 힘들다. 야, 진짜 왜 잡냐? 잡지 마, 진짜. 네, 우리 어린 친구가 이제 산장 챙기려고 마음 먹었지만. 네. 잡지 마. 아, 왜 못 잡고 있다. 이러면서 막 잡아내요. 와, 사이즈 괜찮다. 너 뭐, 와, 너 진짜 큰 것만 잡냐. 예, 네, 어린이 조사님, 뱀을 올렸습니다. 선장 축승이라 이제 오늘. 야, 저런 자식 진짜, 저, 와. 쟤는 미스테리예요, 진짜. 와. 아들, 너 오늘 20마리 넘게 잡았지? 아마도 그래. 나는 참 좋은 거 같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스트레칭도 하고 그런 거야. 예, 일정하신 사장님까지 아주 성장 중요하다.
믿으려고 하죠. 그냥 합동작전을 믿고 있네요. 이럴 줄 알았지. 뭐 방송을 해놨습니다. 네, 참고로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에 내 마지막으로 철수한 제일 늦게 철수한 게 7시 15분이었습니다. 와, 큰일 났네. 어, 아니야. 백종이야, 애들이 계속 나와. 여기저기 사장님들이 막, 네 아들내미가 막 지금, 아, 환장하시겠다. 모르겠어. 한 마리 나오면 계속 연장 하신대. 저봐, 얜 사이즈 큰 것만 잡어. 준수해, 어? 또 잡았어. 예, 저보고 죽어라 합니다, 지금. 선장님이 한 번 늘릴 때마다 한 마리 잡으면 또 연장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태, 저 옆에 사장님들 잡으시는데 성태 계속 잡으네. 예, 이 포인트 한번 더 흘리겠습니다. 흘리고 또 제가 배에 딴데 흘리면 아, 선장 고기 또 잡히셔서 안 통한데 되나 보다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포인트 한번 더 흘리고. 아니야. 후미에 또 잡으셨어. 어, 그럼. 어. 아, 나 빗 걸렸어. 어. 터지면 어쩔 수 없어. 이제 걷어야 돼. 자, 이걸로 해. 이걸로. 아, 아빠 이거까지 정리할게. 선생님,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 네, 4시에 들어가야죠. 예, 예. 아, 지금 사람이 예, 예. 일이 있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안 나오고, 너무 안 나오고. 난 이런 날은 막 속상해하고, 못 들어가겠어. 자, 선장님 마인드세요. 선장님 마인드가 이러십니다. 자기가 운전한다고 같이 와주긴 했는데, 지금 사람이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선생님. 네, 올려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예, 더 올리겠습니다. 예, 형님. 예. 자, 또, 보시더라고. 성태야, 올리고, 사장님한테 지렁이 한 마리 얻어갖고, 이렇게. 아, 예. 자신 잡은 고기 중에 제일 큰 거, 한 마리 같이 나오죠. 본인 자리 앞에 다 잡아주십니다. 예, 저희는, 예. 그러네. 와. 아들, 너 진짜 큰 것만 잡았다. 사장님, 지렁이 한 마리만 얻어갈게요. 물까지 더 가지고. 아니. 아들, 아빠 두 마리 얻었어. 예, 고맙습니다. 막판인데 뭐. 에이스 낚시 무리호 선장님께서 좀 흥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한 번 흘리실 때 누군가 잡으시면 한 번 연장됩니다. 사실은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저 사람 밖에 있다. 그 사람 일이 좀 있어요 하고 부탁드렸더니 예, 그럼 4시에 끝낼게요 하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다른 조사님들께. 근데 이게 입질이 있으면 그러니까 정오 12시쯤이면 다 끝난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오늘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막판에 좀 해가 뜨고 백조기도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그러신지 안타까워서 그러신지 4시입니다. 4시인데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아쉬워하는 건 아들도 마찬가지. 오늘 잘 놀러갑니다. 저희는 사실 2시 생각하고 왔거든요. 아, 이게 에이스 낚시 사장님 출처 전 사장님하고 좀 대화를 좀 해봤는데 직군 출신인들이세요, 선장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연장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조기 낚시 재밌습니다. 가족 낚시, 연인 낚시, 응? 살렸죠? 연인 낚시 하시기에는 참 쉽고 재밌는 낚시입니다. 편하게 연락 한 번씩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큰 거 먼저. 와, 수조기도 있어요. 있어요. 바누라고 하시는데 아까. 여기 사장님. 예,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환풍이네. 사이즈가 좋죠, 저희. 사이즈가 좋아요. 성태야, 누나 깨웠었어? 나 깨웠었는데. 누나 이제 진짜 일어나야 돼, 그래야 돼. 그래.